네, 안녕하세요. 쉽고 짧은 영어 성경 구절.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하반절하고 23절 상반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영어로 암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먼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가 한글로 보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이제 세 개씩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시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사랑, 희락, 화평이죠. 사랑입니다. Love. Love. 자, 희락. 조이입니다. 기쁨이죠. 기쁨. 그다음에 화평을 평화합니다. Peace. 자, 세 외워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Love, joy, peace. 다시요. Love, joy, peace. 자, 그다음 이제 세개 외우겠습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인데요. 자, 오래 참음. forbearance입니다. 자, forbearance 이렇게 하시면 돼요. forbearance. 오래 참음, 인내죠. 다시 한번. forbearance. Forbearance. 자, 오래 참음입니다. 그다음에 kindness죠. kindness. 자, kindness. 여기 자비라고 나오는데요. 차이가 친절하니까 친절함, 자비, 친절함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니스 붙은 게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있네요. 니스 붙은 게. 이게 다 보시면은 앞에 형용사 뒤에다가 니스를 붙여서 명사를 만들었어요. goodness. 자, goodness. good이 좋은 거잖아요. 선함, 착함. 양선이라고 그랬습니다. goodness입니다. goodness. 다시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인데요. forbearance, kindness, goodness. 다시요. forbearance, kindness, goodness. 그렇죠? 자, 그 다음 마저 세 개를 해봅시다. faithful입니다. 자, faithfulness. 네? gentleness. 자, 마지막으로 self control. self-control. 자, 마지막에는 뭐죠? 예,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충성이 이제 faithful, 신실함 또는 성실함인데요. 충성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왔어요. faithfulness, faithfulness, gentleness, gentle죠. 그 관대하고 온유한 것, gentle, gentleness. self-control.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거니까 절제죠. self control.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네, 충성, 온유, 절제. faithfulness, gentleness, self control. 자, 지우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우리 영어로 외우고 있습니다. love, joy, peace, forbeara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예, 우리 한글을 보고 같이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예, 사랑, love, joy, peace, forbeara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다시 해볼까요? love, joy, peace, forbeara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자, 반복하시면서 성경 아홉 가지 열매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